우리 삼촌이 눈 보면 지금 열이 되게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설사가 심하다. 열이 지금 심하고, 설사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병원 가요. 근데 오늘은 좀 유독 심한 것 같아요. 눈 주변이 지금 빨개요. 열 난다는 거거든요. 배도 지금 온몸이 약간 불덩이 같이 지금 열이 나요. 병원 가자. 지금 네가 입맛이 돌아서 간식할 때부터 알아봤다. 눈이 지금 빨갛죠? 하얘야 되는데 지금 열이 많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사도 하고 병원 가 바로 가야 될것 같아요. 가까운데 그래도 병원이 생겨서 정말 다행입니다. 대기하는데 안에 강아지들이 많으니까 예민해가지고 삼순이가 안 그래도 예민한 동물인데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밖에 잠깐 데리고 나왔어요. 이름 부르면 들어가려고. 워낙 예민하니까 지금 눈 주변 빨간 거 보이시나요? 원래 하얘야 되는데 열이 나니까 빨갛습니다. 지금 안에서 못 기다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예민해가지고 삼촌이가 성질 났네요 지금. 다 집어던지고, 응? 다 집어던지고. 삼촌이 오늘 병원 갔더니 고열이래요. 39.5도가 나와가지고 열도 심하고 지난번 작년보다 좀 심하다고 해가지고 3일 약 처방받고 월요일날 다시 병원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열이 많이 나갔고. 네 얼굴 안 넣는데. 네 얼굴 넣어.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가가지고 오퍼레이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로 오는 장력상 오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호흡이 점점 이게 못하다가 괜찮아 괜찮아. 처음에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삼순이 지금 병원 갔다 와서 자기 방에서 지금 링겔 계속 맞고 있어요. 되게 피곤했나 봅니다. 에휴, 안쓰러워. 봐봐요. 지금 삼순이가 보여드리면 팔을 뒤로 지금 이렇게 묶은 거는 손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지금 이렇게 링겔을 이렇게 맞고 있어요. 좀 자도록 놔둘게요. 아니야, 아니야. 4초에 한 번씩 떨어지도록 조절하라고 해서 4초에 한 번씩 떨어지도록. 잠시 그 자꾸 뜯으면 안 돼. 언니가 뜯으면 안 된다 그랬다. 호시탐탐 자꾸 뜯을 생각만 한다 너 언니 눈피해서 아야야 너 그건 뜯으면 안돼어 단순해 아야야 너 그건 뜯으면 안돼 삼순이 어디 가노? 뜯지 마.
많이 좋아졌어요. 주사 맞고 많이 좋아졌어요. 수육 맛이면 훨씬 낫거든, 애들이. 한식 드세요, 한식. 여기는? 하고 왔다. 지금 손질을 할까? 손질을 하지. 뭘 뺄지도 몰라. 여기 주사 맞고 진짜 많이 좋아졌다.